안녕하세요, 홍대바입니다. 날씨 많이 춥네요. 오늘 옷을 한세 겹으로 껴입고 왔더니요, 완전히 막 띠뚱띠뚱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 오해는 풀릴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렇긴 하는데, 아무튼 아침에 많이 춥긴 춥네요. 자, 지금 앞에 보이시는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장착된 콘트라 베이스 S죠, S. 3웨이. 요거는, 그니까, 3웨이입니다. 고객님 특주 스피커예요. 자, 지금 튜닝 시작을 했고요. 요것도 다음 버전으로는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채용한 4웨이 6 스피커가 또 세워집니다. 요것도 특주입니다. 자, 이제 특주 스피커들이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이제 해외에서 도착을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또 마무리를 지어서 고객님 댁으로, 그동안 주문하시고 기다리셨던 고객님 댁으로 갑니다. 야, 해외 배송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인지 많이 늦어지네요. 아무튼 다이아몬드 트위터는 잘 도착을 해서 인크로저도 아주 이쁘게 마무리가 돼서 이제 튜닝을 하나씩 시작합니다. 아이러닉하게도 경기는 안 좋은데, 그죠? 힘들죠. 그런데 사운드 포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오디오 부품, 오디오 파츠 부품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면요, 다이아몬드 트위터예요. 희한하죠. 네.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물론 이제 쓰실 분들만 쓰시긴 하는데, 한번더 들어보신 분은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묘해요. 없어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듣다가 트위터 다운그레이드는 못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어느 고객님이 어제 전화가 오셨는데,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채용한 스피커를 지금 쓰고 계세요. 계시는데 다른 스피커로 갈아타시고 싶으셔서 그 심정은 이해를 갑니다. 근데 그런데 희한하게 다른 스피커는 잘 모르겠는데,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채용된 스피커 를 듣다가 다른 스피커로 트위터나 요 다운그레이드가 참 어렵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보고 계실 거예요. 제말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암튼 지금 이제 첫 소리입니다. 워낙 사운드 포럼 마루치님은 이 다이아몬드 트위터, 다이아몬드 미드, 아큐톤은 워낙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요. 네, 워낙 잘 하시죠. 아무튼 첫 소리입니다. 소리를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첫 소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미세 튜닝이 들어가겠죠. 자, 많이 듣던 익숙한 제 영상 보시면 이 다이아몬드 트위터 채용된 스피커들 뭐 각 종류별 다 있습니다. 아마 한번 나중에 찾아서 들어보시면 재밌는 또 자료가 될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